신기하다.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와. 안녕하십니까. 구독을 요청드리는 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는 피고입니다. 한마디 거드세요. 구독해주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뭐지? 자, 오늘 할 게임은 백해트라는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 제가 그 뭐지? 좋아하는 요소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장르의 고어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골라주기 법의 그래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픽이 이제 게임 내 골라주기 법이라던가 벌레 이런 걸 좋아하는데 벌레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월 말에 나왔으니 약두달된 게임입니다. 제가 이거 세일할 때까지 기다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샀어요. 너무 취향이어서. 아, 그리고 흑백 게임도 좋아요. 약간 톤 다운된 거. 그리고 게임 그 소개 영상을 보면은 약간 흑백 무성 영화 빌드 나거든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했죠. 그리고 저는 커다란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제가 이제 상상했던 그런 게임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아니 사실은 산 이유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유튜브에 다른 이제 분이 게임한 걸좀 보고 살까 말까 하다가 유튜브를 뒤져봤죠. 게임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계 최초. 예, 네, 세계에서 이거 제가 최초로 합니다.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요거를 멘트를 지울게요. 그래갖고 이제 피곤을 꼬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을 했어요. 예. 하는데 말이 너무 많고 이게 진짜 더 멘붕은 뭐냐면 문단의 순서가 제멋대로 되어 있어서 문장이 끊겼거든요. 네. 근데 다음 문장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투 이러고서는 다른 문장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투니까 명사가 분명히 받을 테고 복수형이 받을 거 아니에요. 두 개니까. 아무리 다른 문장을 가봐도 복수형의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 일단 내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냥 그 문단이 첫 번째 문단 다음에 문단이 아마 7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 거기 나오면 정말 하소연할게요. 그 도저히 안 돼갖고 그냥 명사로 이어서 제가 그냥 타이핑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네네. 다음 거 있습니다. 그럼 아마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받았을 때. 네. 그 번역하신 심정을 한번 토로해보세요. 저의 하소연은 좀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어요, 이건. 일단 타이핑을 한 저로서는 문장이 굉장히 만연체예요. 예, 이렇게 길고 긴 게임에서 이렇게 긴 문장은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던 게임 형식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포인트 앤 클릭 장르로 되어 있긴 한데, 뭐랄까. 저는 예술 작품을 산것 같아요, 그냥. 아, 예. 초현실주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시회장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 작품 같은 걸산것 같고, 왜 여러분들이 안 하셨는지 잘알것 같고요.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좀 고민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전개 핵심까지는 왔는데, 이제 해답을 찾는 부분만 뒤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뭐. 오늘 하고 판단해줘야죠. 네, 오늘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단어들도 되게 많고 번역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 뭐라
그러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번역하면서 상당히 많이 찾아. 그 번역하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되게 진행을 빨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물론 타이핑하는데도 거의 새벽까지 타이핑을 했고 단어도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단어를 안다고 해서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면 하면서 계속 멘탈이 막 부서지면서 내가 뭔 짓을 한 걸까 나에게 여튼, 저한테도요. 그래요. 자, 뭐 게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은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고 이제 원래는 이제 작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작가라고 할게요 그냥 작가 홈페이지 가니까 뭐 약간 그 아티스트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전시회 제출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게임으로서 이제 출시해도 될 것 같다 이래갖고 게임으로도 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낚아주셔서 일단은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머나먼 한국에서 이걸 합니다. 네네. 예, 제목 베켓인데 베켓트가 혹시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이제 사뮤엘 베켓트라고 아일랜드 태생의 프랑스 극작가님이신데 어디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아십니까? 네. 아, 그거의 저자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나 그분이 뭔가 연결이 있는 초현실적인 게임이겠구나. 전혀 아니고요. 주인공 이름 그냥 베켓트 갖다 썼습니다. 네. 그냥 뭐 약간 뭐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저의 짧은 문학 지식으로 제가 알 리가 없고요. 그 프랑스 소설가면 어차피 프랑스어로 소설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네. 예. 피군. 네. 그녀는 얇고 창백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여리여리하지만 짧게 잘려있다. 그녀는 결혼 반지가 그녀의 노래를 방해할까봐 절대 끼지 않은 채 아름답게 노래 불렀다. 베켓은 그의 신문을 들고 앉아서는 끙끙거리는 아름다운 캔버스 위에서 완벽하게 짜여진 실수의 음률들을 감상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이 게임이. 예, 읽는 것도 되게 숨이 찹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이세요. 네. 제 회사에서 게임했더니 데이터는 이쪽에는 정보가 저장이 안 되네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